正式开始. 좋아요. 오케이. 好的. 61번. 뾰루지가 나다. 上火,上火,上火,长了疙瘩,长了疙瘩,长了疙瘩,长疮,长疮,长疮.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火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자주 막 술 마시는 날 이럴 때 입술 주변이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뭐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 뾰루지 같이 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몸에 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상초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그러면은 얼굴에 입이 뭐 쥔다거나 이렇게 입이 막 뭐 나는 거 그런 걸 나타내고요. 얼굴에 이제 뾰루지 나는 거는 말 그대로 풀어서 그냥 장러 끄다 끄다 종기가 났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종기를 좀 더 의학용어로 바꿔보면 초앙이라고 해요. 초앙.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피부 괴양, 뭐 부스럼, 종기 이런 걸 전부 다 크게 불러서 초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초앙 또는 장러초앙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치질. 치질을 중국어로 쯔초앙이라고 합니다. 쯔초앙, 쯔초앙이라고 하면 치질.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好的. 62번 생리하다. 月经 今天倒霉 大姨妈来了 月经은 우리도 쓰는 표현이죠. 그냥 월경이라고 해서 한자로 그대로 쓴 거죠. 月经. 그리고 재수없다라는 표현을 잘 쓴대요. 今天倒霉라는 단어가 재수없다인데 다오메이의 의미 속에 이 뜻이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이걸 이제 그 TV 프로에서 봤던 건데 따이마라엘러 이렇게도 잘 쓰더라고요. 따이마 그러면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이마 이모가 라엘러 오셨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3번 설사를 하다. 라두즈 앞에서 똥 싸다 할 때 같이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의학용어로는 腹泻라고도 씁니다. 明白. 64번 셔츠를 풀다. 解开衬衫가 풀다. 衬衫이 셔츠예요. 그래서 解开衬衫이라고 하면 셔츠를 풀다. 자 이번에는 소매를 걷어붙이다. 팔을 걷어붙이다 해보겠습니다. 65번 소매를 걷어붙이다. 완치 이슈 라이 완이라는 단어는 옷을 위로 이렇게 말아올리는, 걷어올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흔히 팔 소매를 걷어올리는 것도 완치 라이라고 쓰고요. 배 부분의 옷을 위로 이렇게 배를 까는 거, 위로 말아올리는 것도 완치라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그 사이에 치라이 사이에 목적으로 넣어주면 완치 이시우라이라고 하면 소매를 걷어올리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완치 이시우라이. 그리고 2017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 인사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감이라고 이렇게 시켜세우면서 아주 유행한 말인데 그게 바로 루치 시우즈 자유간 이라고 하는데요. 루라는 단어도 이제 사투리 방언으로 이렇게 훑어올리다 걷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루치 시우즈. 시우즈가 바로 이시우 옷의 그 시우즈 소매를 말하죠. 그러니까 루치 시우즈 소매를 말아올리고 짜요간 열심히 일합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도 계속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挺好的. 66번 손가락을 오므리다. 握紧拳头 손으로 쥐다죠. 그리고 진이라고 하면 꽉 쥐다. 손을 꽉 쥐고
쥔토 주먹을 쥐다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오므리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워진 쥔토. 오케이. 67번 손목을 삐다. 手腕扭了手腕扭了手腕扭了手腕扭了手腕이라고 하는 게 손목이에요. 手腕 손목을 扭了 삐었어요. 발이 삐었다 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脚扭了 또는 脚扭伤了手腕扭伤了 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리고 손목을 삐어서 부상당했다라고 해서 手腕扭伤了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手腕扭了 68번 손목을 풀다.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손목 이렇게 풀잖아요. 몸풀기 운동할 때 스트레칭 할 때 그 손목을 풀다라고 할 때는 쉬이 쉬이 쇼완 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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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완. 69번 손바닥을 펴다. 장카이 쇼장 장카이 쇼장 장카이 쇼장 장카이 쇼장 장카이 쇼장 장카이 쇼장 손바닥을 펴다. 장카이 장카이라고 하는 게 펼치다 펴다라는 뜻이고요. 쇼장이라고 하면 손바닥 장이라고 하는 게 바닥이죠. 흔히 우리가 무술 영화 같은 거 매니아들은 잘 알고 있는 장법 이런 거 할 때 장이 바로 이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서 쇼장이라고 하면 손바닥. 70번 손을 모으다.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잖아요. 합장하는 거. 이 표현입니다. 70번 손을 모으다. 双手合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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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모으다. 双手 두 손으로 合十 십을 만들다. 그래서 双手合十라고 하면 손을 모으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阿弥陀佛. 71번 손이 트다. 手村了手村了手村了手裂开手裂开手裂开了手裂开了手裂开了 손이 트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핸드크림 많이 바르셔야 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손 잘 트잖아요. 손이 트다란 표현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꼭 외워야 되겠죠? 나다르라. 72번 손톱 아래 끼어있는 때를 빼다. 去除指甲下的污垢去除指甲下的污垢去除指甲下的污垢 抠指甲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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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除라고 하는 단어는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去除 없애다. 指甲라고 하면 손톱이죠. 손톱 그다음 손톱 아래 指甲下的 아래에 있는 污垢 때를 去除 제거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抠抠라는 단어는 판에다예요. 이런 뭐 신발 사이에 돌이 끼면 이렇게 뭐 무슨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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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뭔가를 빼내는 거. 흔히 우리가 코를 파다라고 할 때도 코 비콩이라고 하잖아요. 비콩이 콧구멍, 콧구멍을 후비다. 코 비콩. 그래서 코 指甲泥라고 하면 손톱에 있는 때를 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73번 손톱을 물어뜯다. 啃指甲 啃指甲啃指甲啃이란 단어는 물어뜯다 라는 뜻이에요. 물어뜯다 라는 뜻인데 흔히 뭐 생쥐가 치즈를 이렇게 물어뜯는 거라든지 또는 지금 오늘의 예문처럼 오늘의 표현처럼 사람이 자기 손톱이나 뭐 이렇게 손톱 옆에 살 이렇게 물어뜯는 거 그런 걸 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하고 부원이 나이가 들었는데 독립하지 않고 부원인과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자녀들을 흔히 啃老族라고 해요. 啃이라는 게 갉아먹다란 말이고요. 老라고 하는 게 노인. 그래서 啃老族라고 하면
캥거루족,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뭐 明白了. 74번, 안아들다, 안다, 抱起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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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扶起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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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抱起来, 扶起来. 抱는 포옹하다, 안다라는 뜻도 되고요. 영화 보디가드에서 나왔던 그 이렇게 보디가드가 여자 주인공 휘트니 휴스턴이죠. 이렇게 탁 멋지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빠오치라이라고 쓸 수 있고요. 후치라이에서 후라는 단어는 옆에서 팔이나 뭐 몸을 이렇게 잡아주는 부축해주는 그런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빠오치라이, 후치라이. 75번 앉다, 坐下, 坐下, 蹲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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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坐下. 일단 앉다라는 동작이니까 동사 坐와 蹲의 뒤에 下라고 하는 이제 결과보호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坐下 그러면 앉아, 蹲下 그래도 앉아. 그리고요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데 붙잡혀가면 경찰들이 앉아! 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할 때는 그냥 뚠! 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뚠! 뚠! 이렇게 쓰면 쪼그려 앉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76번 앉았다 일어나기 뚠샤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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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샤 라고 하면 앉다 치리 라고 하면 기립이죠. 일어나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기 하면 운동도 많이 되고 힘들고 참 좋아요. 蹲下起立. 짜요 짜요 짜요. 77번 어깨를 으쓱하다. 송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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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젠. 송이라는 단어가 약간 으쓱으쓱하는 동작을 말하고요. 젠이라는 게 어깨죠.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또는 어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어깨 좀 푸세요 라는 표현으로 송송젠 송송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좋아요. 78번 얼굴을 찡그리다 쪼저메이토우 쪼저메이토우 쪼저메이토우. 쪼우라는 단어가 구부리다 찡그리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옷 같은 게 이렇게 구부려지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방쪼우라고 하면 구겨진 방지 이런 뜻도 되거든요. 방쪼 쪼우라는 게 아무튼 구겨지다예요. 그래서 메이토우라고 하면 미간, 그러니까 쪼우저 메이토우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내가 좀 보기 싫은 뭐 극혐 이런 걸 봤다거나 나쁜 광경을 봤을 때 쪼우저 메이토우 그러면은 미간이 찌푸려지다, 얼굴을 찡그리다라는 뜻이 되고요. 무슨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 우거지상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조메이쿠리엔, 조메이쿠리엔, 조메이쿠리엔이라고도 잘 씁니다. 조메이쿠리엔. 좋아요. 천하제일 중국어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네,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영상 보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중국어로도 다 암기하셨죠?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달기, 관주, 点赞, 转发, 点评, 그리고 하나 더, 알람 설정, 设定闹钟,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好的. 79번, 엎어치기, 背负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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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요. 베이프루어는 유도 같은 종목의 스포츠 용어잖아요. 그래서 엎어치기라고 하는데 베이프라고 하는 게 등에 업다, 등에 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에다가 업은 상태에서 루어 떨어뜨리는 것 이란 뜻으로 베이프루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明白. 80번 엉덩이를 닦다 차 피고 차 피고 차 피고. 여기에서 차라는 단어가 닦다라는 뜻이에요. 닦다, 문지르다, 비비다 이런 뜻도 있고 뭐 스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피구라고 하는 게 엉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닦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실 가서 일 보고 큰일 보고 닦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비유적으로 쓰면 뭐 남의 뒤치다꺼리 해주다, 남의 밑을 닦아주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도 비유해서 쓰입니다. 어, 잠깐만. 81번 엎드리다, 드러눕다. 워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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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다 워다오 드러눕다 파샤 파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대 용어로 군대에서 엎드려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할 때 훈련할 때 엎드려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어로는 워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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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요. 강도가 들었을 때 강도가 칼이나 또는 이런 어떤 무기로 흉기를 들이대면서 엎드려 이렇게 할 때, 또는 경찰이 뭐 흉악범들을 제압할 때 엎드려 라고 할 때도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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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잘 씁니다. 82번 에코백을 들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무엇무엇을 손으로 드는 동작인데 팔을 아래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밑에 물건을 드는 거. 예를 들면 비닐봉지라든지 에코백 같은 거 팔을 길게 쭉 펴서 밑으로 이렇게 드는 동작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신발 주머니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드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린저 환바오바오 린저 환바오바오 린저 환바오바오. 여기에서 린이라는 단어가 바로 방금 말했던 손을 쭉 펴서 밑으로 물건을 드는 동작을 말한다. 린저 환바오바오 挺好的. 83번 여드름을 짜다. 짜다라는 동작을 중국어로 지라고 하고요. 짜서 나오는 것을 지出来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을 짜다는 중국어로 지青春痘, 지青春痘, 지青春痘라고 합니다. 84번 열중 슛, 烧西, 烧西, 烧西. 쇼라는 단어는 잠시, 약간이란 뜻이었고 시라고 하는 게 휴식이었죠. 그래서 쇼시라고 하면 열중슛. 85번 오줌 싸다, 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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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뇨라고 합니다. 보통 샤오변 소변, 따변 대변 이렇게도 쓰고요. 그냥 오줌 싸다, 우리 한국어 그대로 오줌 싸다라는 표현을 싸냐오라고 합니다. 싸라는 단어가 액체나 뭐 과립 같은 작은 것들을 뭐 흘리고 엎지르고 또는 뭐 뿌리다, 이런 방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줌 싸다 할 때 동사도 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은 냐오예요. 그래서 싸냐오라고 하면 오줌 싸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래서 아재 개그 같이 외우기 쉽게 할 때는 오줌 싸냐오 오줌 싸냐오 오줌 싸냐오 이렇게 하곤 했었죠. 86번 외발로 서기, 한발로 서기. 딴지아오 짠리 딴지아오 짠리 딴지아오 짠리. 여기에서 딴이라는 단어가 바로 홀수 또는 싱글 하나를 나타낸 거고요. 지아오 이게 발, 그러니까 딴지오라고 하면 외발로, 그 다음에 서다, 짠리, 짠리라고 하는 게 서다예요. 그래서 딴지오 짠리라고 하면 한 발로 서기, 외발로 서기라는 뜻이 되죠. 오케이. 87번 우향우, 向右转,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런 뜻이죠. 向右转, 向右转, 向이라는 말은 어느 어느 방향으로, 요 오른쪽, 그 다음에 쫀 돌리다, 틀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샹요 쫀 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88번 둥글게 오그라들다. 몸을 이렇게 둥글게 잘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자거나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몸을 이렇게 웅크리는 그 동작, 또는 작은 애벌레가 이렇게 손으로 톡 대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옹그라지 작은 애벌레 같은 것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대면 이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작은 쥬엔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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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엔수어 라고 합니다. 쥬엔이라는 단어가 벌레가 이렇게 꼬물꼬물 기대해 주세요. 꼬물꼬물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리다, 웅크리다 이런 뜻이고, 수어라는 단어가 바로 줄어들다, 움츠리다, 물러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쥬엔수어라고 하면 바로 웅크리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好的. 89번 위를 보고 눕다. 양워, 양워, 양워. 여기에서 양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머리를 쳐들다, 머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다, 머리를 쳐들다, 머리를 젖히다, 또는 동사로 우러러보다 뭐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위쪽을 바라보는 그런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어라고 하는 것이 눕다, 와호장룡할 때도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양우어라고 하면 위를 바라보고 똑바로 눕는 그 동작을 말합니다. 양우어. 90번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하면 뱃살이 많이 빠지죠. 여러분들도 이 단어 외워서 윗몸 일으키기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워치조, 양워치조. 앞에도 나왔지만 양워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똑바로 누웠죠. 그리고는 치 일어나서 쪼 앉았어요. 그래서 양워치조라고 하면 윗몸 일으키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뭐 50개, 100개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양워치조 1, 양워치조 2, 양워치조 3 이런 식으로 외워보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들고 배도 아프고 배에 왕자도 새겨지고 하지만 양워치조만큼은 확실하게 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点赞. 91번 이를 쑤시다. 식사하고 이 사이에 뭐가 뭐 이물질이 끼었거나 이럴 때에 이를 쑤시는 그 동작, 이를 쑤시다. 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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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여기에서 여기에 나오는 티라는 단어가요, 보통 우리 생선 가시라든지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의 뼈를 발라내는 동작을 중국어로 티라고 합니다. 또는 후변에다, 쑤셔내다, 뭐 쑤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티 그리고 야라고 했으니까 치아,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후변에다, 뭐 발라내다, 또는 쑤셔서 빼내다 이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티야, 티야. 너 이에 고춧가루 끼었어. 눈에 티야, 빨리 빼. 눈에 티야. 이렇게 외우면 되겠는데요. 눈에 티야, 이를 쑤셔서 빼내다. 좋아요. 92번은 이를 악물다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도 정말 좋으니까 꼭 외워두자고요. 야오야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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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야, 야오야 라고 하는데요, 야오라는 단어가 물다, 그리고 모기 같은 것들, 벌레가 무는 거는 띵이라고도 써요. 보통 물다라고 할 때 야오라는 단어와 띵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무는 것은 띵이라는 단어를 잘 쓰고, 동물이라든지 뭐 이빨이 있는 이런 것들이 무는 것은 야오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야오야라고 하면 이를 악 물다, 그래서 이를 꽉 물고라고 할 때 동사를 두 번 중첩해 주면서 야오야오야라고 하시면 좋아요. 야오야오야.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다라고 해서 야오야오야, 坚持下去. 이렇게 외워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야오야오야, 坚持下去. 야오야오야, 坚持下去. 야오야오야, 야오야오야, 坚持下去.
咬咬牙坚持下去加油加油加油93번일어서일어서다起立起立起立기립이란단어죠일어날기자의설립자기립起立94번입술을깨물다咬嘴唇咬嘴唇咬嘴唇咬嘴唇咬嘴唇咬嘴唇咬라는단어는물다그다음에嘴唇이라는단어가바로입술이에요그래서입술을깨물다라고할때는咬嘴唇이라고합니다95번입술이헐다烂嘴唇烂嘴唇烂嘴唇烂嘴唇烂여기에서烂이라는것은형용사로는뭐흐물흐물하다물렁물렁하다라는뜻도있는데동사로썩다부패하다곰다이런뜻이있어요그러니까이렇게헐다라는의미를나타낼때쓰면좋아요烂그다음에입술嘴唇嘴唇嘴唇이라고했으니까입술이헐었다라고해서입술이헐다이런표현으로쓸수있죠烂嘴唇明白96번입안이헐다라는또다른표현으로口腔溃疡口腔溃疡口腔溃疡口腔溃疡이라는표현도있습니다여기에서口腔이라는것은구강을나타내고요溃疡이라고하는게궤양이죠口腔구강溃疡궤양그래서구강궤양이라는표현으로입안이헐다라는표현을쓸수도있습니다我明白了97번입을막다捂着嘴捂着嘴捂着嘴捂着嘴捂着嘴여기에서捂라는단어는가리다덮다또는밀폐하다밀봉하다막다이런뜻을갖고있습니다그러니까捂着嘴라고했으니까입을막다보통아이들이나좀성격이내성적인분들이손으로입을가리고뭐웃는다든지손으로입을가린다든지또는미세먼지나황사가심해서손으로입을가린다든지이런상황에서쓰는표현입니다捂着嘴오케이98번입을오므리다민저嘴민저嘴민저嘴민이라는단어가입술을어떤잔이라든지공기뭐그릇이런사발에가볍게입술을대고조금씩마시는즉입만대는이런동작을나타낼때민이라고씁니다그래서민저쪼이이렇게표현하면입을이렇게오므리고입을다물고그러니까입을다물고웃다라고할때는민저쪼이쇼이렇게표현할수도있는거죠그리고요나는술을입에도못대요라는표현으로쓸때我真不喝酒连抿都不抿连抿都不抿이런식으로도표현할수있습니다听到여러분이제겨울이다가오면서날씨도추워지고건조해지니까입이나손이많이틉니다자오늘은먼저99번입이트다라는표현한번해볼게요입이트다그래서저도항상바세린을가지고다니면서좀바르는데입이트다라는표현은嘴裂开嘴裂开嘴裂开라고합니다嘴입裂开여기에서裂라는단어는갈라지다또는뭐금가다트다이런표현이다되거든요그러니까裂开라고하면터서벌어지다갈라져서터지다이런형태로기억하시면되겠습니다오케이쥐리에카이입이트다100번点赞입천장이벗겨지다여러분들뜨거운거이렇게먹고나면입천장이확되어가지고이렇게그런느낌이있죠아시겠죠여러분또는홍어찜같은거이렇게먹으면이게너무화해서입안이이렇게벗겨지고이럴때가있어요100번은바로그표현입니다
입 천장이 벗겨지다. 상어 탕치파오. 상어 탕치파오. 상어 탕치파오. 상어 탕치파오. 상어라고 하는 게 입 천장을 말합니다. 상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악이라는 표현이고요. 샤으라고 하면 하악이 되는 거죠. 하악, 아래턱, 위턱. 샹으라고 하면 위턱, 상악이. 그 다음에 탕, 뜨거워서 치파오. 치파오라고 하는 게 기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입천장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샹으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된다면 그냥 빼고 탕치파오라 또는 입 안을 데어서 물집이 잡혔다는 표현을 쥐바 탕상치파오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쥐바里面 또는 쥐바 쥐바里 쥐바里面 탕상 뜨거운데 데어서 다친 다음에 치파오라 쥐바里面 탕상치파오라 쥐바里面 탕상치파오라. 好了，本期的节目到这里就结束了。谢谢大家。